맙소사, 국내에 치아보험 1위 삼성화재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11월 13일까지 판매가 연장되는데요. 그 연장된 이유를 알아볼까요? 보험왕.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되게 어둡죠? 지금은 아침이 아니고 저녁이에요. 일요일날 지금 현재 6시인데요. 6시 어디 가냐고요? 지금 회사 갑니다. 일하러. 원래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저녁 때 퇴근하잖아요. 저는 근데 뭐 출퇴근이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6시에 출근하고 또 한 12시 정도에 이제 집에 퇴근할 거고요. 내 아침에 또 6시, 7시에 출근하려고요. 일단 일요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또 제가 교회 다니니까 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예, 주일학교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예, 점심 때 이제 가족들과 밥 먹고 나서 좀 쉬다가 지금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화재 치아보험이 2주가 더 연장이 됐어요. 저는 연장이 된 거의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웬만하면 거의 다 연장이 안 되고요. 딱 10월 말까지면 10월 말까지 딱 하고 문을 닫는데 일단은 엊그저께 이제 금요일날 저녁 때 삼성화재 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본부장님, 삼성화재 치아보험 연장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연장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저 거짓말쟁이 됐잖아요.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치아보험 원하신 분들한테 10월 말까지만 되고 11월달부터 보조치료나 보존치료가 담보가 축소된다고 했는데 진짜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2주가 연장이 됐어요. 일단 2주가 연장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삼성화재 전속 설계사죠. 설계사분들이 이 삼성화재 치아보험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서 그리고 아직 가입 못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주가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삼성화재 설계사분들이 거의 뭐 몇만 명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화재 직원분들이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특별하게 2주가 더 연장이 됐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아직 가입 못하신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금요일날 하루 만에 진짜 문의가 폭주했고 저도 엄청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아직 가입 못하신 분들 많이 있어서 2주가 더 연장이 됐다고 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단 삼성화재가 어떻게 보면 뭐 돈 벌기 위함이죠. 예. 치아보험이 아무리 손해율 높아도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전부 다 보험 청구하면 삼성화재 망하겠죠. 그런데 보험 청구하신 분도 계시고 청구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고지만 했든 안 했든 간에 나중에 보험금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딱 2주간 11월 13일까지죠. 예, 2주 뒤가 바로 금요일인데요. 예, 딱 2주간만 판매가 연장된다고 하네요. 저도 엊그저께 알았는데 뭐 금요일이나 이제 막바지에 가입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가입하신 분들은 이왕 뭐 가입을 하셨으니까 유지하시고요. 또 몇 분들은 뭐 어저께도 그렇고 토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때 이거 삼성화재 치아보험 가입이 되냐고 하고 제가 가입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애석하게도. 근데 예 금요일날 정말 늦게 저녁때 연장이 됐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았죠. 왜냐면은 아직 가입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면은 삼성화재 치아보험이 왜 이렇게 불티나게 팔린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일단은 손해보험에 지금 마지막 남았거든요. 보철치료가 200만원, 보존치료가 40만원. 보철치료라고 하면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잖아요. 보존치료는 뭐 크라운은 40만원, 뭐 인레이, 온레이, 복합레진 여러가지는 그에 비례해가지고 보상이 되는데요. 손해보험 쪽은 지금 임플란트 200만원, 보존치료 40만원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딱 2주간만 판매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정말로 이번에는 이제 판매가 종료가 될 것 같아요. 100만원 축소가 되겠죠.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요. 물론 생명보험에는 아직까지 임플란트 보조치료 200만원 보조치료 40만원인데가 몇 군데는 있어요. 근데 생명보험은 손해보험보다 아무래도 치아보험이 늦게 나왔고요. 그리고 보상이 정확히 될지도 모르겠고 또 보험료도 매우 비싸요. 그래서 생명보험 치아보험은 솔직히 라이나 생명 빼놓고는 추천을 잘 안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손해보험 쪽으로 해드리는데 뭐 보철치료 200만원 원하신 분들은 100만원 하는 것보다 삼성화재 딱 200만원 게 뭐 관리하기도 편하고 보험료도 더 저렴하거든요. 뭐 크라운이나 이런 보장이 되는 보존치료도요 똑같아요. 한 군데 40만원 하는 게 낫지 20만원 하면 의무계약도 있고 또 보험료도 찢어서 분리해서 각각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화재 이제 치아보험이 딱 2주간만 11월 13일까지만 판매가 되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설계서부터 가입까지 다 시켜드릴게요. 지금 이제 일요일날 지금 6시인데 이제 어둡게 지금 촬영하는데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신다고요?
그러면 목소리라도 들으세요. 네. 일단 회사 가가지고요. 이제 주말에 한 20분 정도가 연락이 오셨는데, 그분들 설계를 해드릴 거고, 또, 이제 다음 주에 11월 6일까지만 판매가 종료가 되는, 이제 하나 스페셜 안보험도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스페셜 안보험,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는 이제 삼성화재 덴탈파트너 치아보험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깔끔하게 마무리 시켜드릴게요. 그 외에도 다른 이슈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은 제가 오늘이나 내일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섭다. 저녁 때 회사 가니까.